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상 오디오 버전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들러의 생애와 개인 심리학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개인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좀 더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의 개인 심리학의 개요 파트 정도라도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반드시 양육자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보호 역할을 하는 공동체의 존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들러가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유아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로서 열등한 위치에서 삶의 첫 시작점을 내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열등감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열등감이 아닌 불완전에서 완전을 향하는 생을 추진하는 첫 힘이자 이런 열등을 보상하기 위한 인간의 삶을 향한 모든 노력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열등감은 우월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월은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난 아니면 뭐 남을 이기는 이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 우리 모두가 내가 이 열등을 극복해서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리라 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그 향상 욕구를 의미합니다. 아이는 이렇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을 추구해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생활양식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생활양식이라는 건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조건 안에서 성장의 각 단계단계마다 만나게 되는 그런 과업이나 인생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며 이러한 경험에 대해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이자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 특유의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독특한 행동 양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각자 성장하면서 마주하게 될 환경이나 장애라든지 뭐 선천적 결함 같은 이런 열등한 신체 조건이나 출생순위 같은 이런 타고난 조건 그리고 부모죠 이런 양육자나 공동체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될 내용들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아이들의 생활 양식도 당연히 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대부분 4, 5살에 굵은 뼈대라 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의 큰 구조가 다 형성되는데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방식의 생활 양식을 배울 수는 있지만 어린 시절 형성된 굵은 뼈대까지 바꾸려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성격 고치기가 힘든 것처럼요. 하지만 5세 이전의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입장과는 달리 아들러는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이 힘들긴 힘들어도 인간을 과거의 경험에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극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생활 양식은 또 그 사람의 사회적 관심 정도와 활동 수준에 따라 크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힘의 논리에 의해 통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 지배형이라고 하는데 지배형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삶 곳곳에서 힘으로 통제하려는 활동성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사회적 관심은 없죠. 다음으로 과잉 보호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는 획득형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고요. 기생형 혹은 의존형이라고도 불립니다. 회피형은 부모가 자녀의 길을 너무 꺾어버린 경우인데요. 회피형이나 좀 전에 의존형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성도 작아요. 마지막 사회형 혹은 사회적 유용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생활 양식 유형이 가장 건강한 건데 사회적 관심도 많고 활동성도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생활 양식을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상 생활이나 목표, 역경에 대처하기 위한 고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상담을 할 경우 생활 양식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이 이런 열등감이나 우월 추구를 삶의 유용한 자극으로 활용해서 자기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열등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왜곡된 방향으로 자기 보상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들러가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그 자신의 열등감을 구실로 변명거리 삼아서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하기도 하죠. 때로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웅대한 자아상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허영심의 거짓 신념을 발달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우월 컴플렉스가 됩니다. 이런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에는 정도를 넘어서 신경증 같은 병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뭐 열등 우월 컴플렉스나 신경증까지 겪게 되는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세 가지 장애 요인이 드러나는데 어린 시절에 제멋대로 자란 응석받이였거나 부모에 의해서 무시당한 경험이 많은 경우 그리고 열등한 신체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를 경험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보통의 아이들보다 아이의 시선과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의 안녕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공동체적 감각이나 어떤 사회적 관심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와의 접촉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니까 더욱 열등감을 강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증이 유지되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는 거죠. 아들러는 중요한 삶의 과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사회, 더불어 사는 것, 이런 공동체적 감각을 발달시키지 못해서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는 것이 병리적 열등감이나 신경증 같은 각종 정신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와의 관계 외에도 아들러는 중요한 삶의 과제에 대해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일과 사랑입니다. 개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다 다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타인과의 관계, 일, 사랑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 공동체적 감정이나 사회적 감각,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어린 시절의 어머니, 양육자와의 접촉으로 처음 공생의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하게 되는 공동체 감각을 잘 발달시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과 교육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강조를 아끼지 않을 수 없죠.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쯤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을 언급해보자면 미움받을 용기에 나왔던 아이에게 칭찬하지 말라가 있는데요. 이 말은 칭찬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가 잘한 것에 대해 조건적인 반응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아이를 믿고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기다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핵심은 아이는 칭찬과 야단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저스의 조건적 사랑의 개념도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선택과 책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 과제 분리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죠. 미움받을 용기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에게 선택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과제 분리입니다. 과제 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말이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의 선택이고 말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말의 몫이기 때문에 말이 물을 안 먹었다고 해서 물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죠. 부모의 역할도
아이를 물가로 데려가 주는 것까지라는 거죠. 이 과제분리 개념은 다양한 인간관계 현장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행복에 대해서도 아들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러 개인심리학 이론의 줄기가 그대로 적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수용, 그리고 타인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라고 믿는 신뢰가 있을 때 괜찮은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해낸 일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도움이 되는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진정한 행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아들러가 말하는 행복, 그 너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들러 삶의 의미 책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개인의 영역에서 차원을 더 넓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 지구상에서 우주 안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관계에 주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고 또 이를 위한 공헌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를 하셨는지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여러 개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신경증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나 허구적 목적론에 대해서도 지난 개요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는 더 다루지 못했네요. 그 외 꿈, 환상, 뭐 최초의 기억, 몸과 마음의 관계, 출생순위에 대한 다양한 설명, 남성과 여성의 관계 등등, 특히 아들러 인간이의 책 한 2분의 1을 차지하는 성격론에 대한 내용은 오늘 꺼내지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야 할 정도의 양이라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많은 개념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올려드린 아들러 개인 심리학 총정리 영상은 제가 기억하고 싶은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총정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어본 후 여러분들만의 개인 심리학을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